기성공 졸업생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학교는 입학보다 졸업이 훨씬 어려운 거 알죠?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졸업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꼭 원하는 바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화이팅! 공연 제작 콘텐츠와 방송 구성 작가 전공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졸업 후에는 자갈길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청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꽃길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방송영화제작 전공 졸업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했던 것만큼만 하신다면 사회에서 당당히 맞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그럴만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졸업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마무리와 시작의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디자인 예술계열 김효승 교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디자인 세계의 보배들입니다. 모두 승승장구하세요. 화이팅!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4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여러분들이 입학한 지 4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 많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회에 나가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빛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년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학교에 매진한 결과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날이 왔네요. 일단 졸업 후에 항상 우리 학생들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앞으로 다 잘 되기 위한 역경과 힘겨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잘 이겨낼 거라 믿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주임교수 김사라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꿈과 그리고 목표를 밖에 나가서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애완동물계열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이제는 사회에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전문가로 활약하게 되는 그 날까지 제가 여러분 뒤에서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애완동물 계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 여러분. 서울종합예술학교 김태형 이사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주에 있을 졸업식 생각하니 여러분 얼굴 보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도 저희 학교에서 배운 거 잊지 말고 또 저희 학교 잊지 말아주시고 승승장구해서 모든 하시는 일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저희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저희가 있습니다. I am 싹!